같은 말이 요런 꿈이 됐어. 이제와 후에 해도 미친 소린 girl. 너와 나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I wanna see you girl. 돌아와 제발. 나를 떠나가서 너만 잘 살아. 뭐 같은 상황이야 나 정말 지쳤어. 나 한 통조차 하지 않는 너. 넌 못했어. 내 머리 빙글빙글 정현 씨 좀 앉으세요. 네. 자, 오늘 보글송 하카라의 루팡으로 한번 계산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아우! 야, 오늘 또 행복하네요. 보글송 하니까. 아, 힘드네요. 네, 그리고 이어 듣고 오신 곡은요. 유키스의 빙글빙글이었습니다. 지금 머리가 빙글빙글하네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헉헉거리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듣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고릴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춤을 좀 췄습니다. 저 콘서트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나 힘든데 즐겁게 춤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못 보신 분들은요,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오셔가지고요, 다시 보기 들어오셔서 꼭 확인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정윤 씨. 야, 수고하셨어요. 아우, 춤추려고 왔어요, 오늘 정윤 씨는. 옴저 분들로 왔네요, 오랜만에. 지금 새벽 2시에 이런 오글송 하는 방송은 우리 뮤직파이게밖에 없어요. 알죠? 그럼요.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오글송의 전설. 반응이 뜨겁습니다. 정현 씨,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고릴라로 오신. 네, 고릴라로 손명수 씨. 예, 손명수 씨가 괜히 친구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야. 그쵸? 너무 똑같아요. 야, 좀 다 외웠네요. 야, 그리고요, 고릴라로요, 안병섭 씨가요. 정말 주책이야. 참네. 그래, 우리 주책이에요. 새벽 2시 밝게 하고 싶어요, 난. 즐겁지 않아요? 그럼요. 책 주면 어때요? 응, 그러니까. 책 줘?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책 줄이에요, 주책이. 아, 거꾸로 하신 거예요, 그냥? 예. 아, 예.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 오글송 들으시고 이런 문자가 왔었는데요. 오늘도 또 왔네요, 역시. 9326. 나랑 싸우자. 붙을까요? 아니요, 미안해요. 싸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건데. 싸울래? 나 열심히 했거든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요. 역시 고릴라로 김은지 씨는요. 우리 엄마가요. 형준 DJ랑 놀지 말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왜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러지?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스튜디오 밖에 열심히 춤추시면서 따라하셨는데요. 특별히 오셨어요, 그쵸? 그럼요. 어우, 좋습니다, 기분. 아, 그리고 정현씨가 하나 네. 소개해주세요. 2257님 거. 예, 2257님. 최근에 김영준씨의 뮤직하이 듣고 있는데 이런 개그 캐릭인 줄 몰랐네요. 호감됐어요. 이게 또 호감형 캐릭터가 되나봐요. 요즘 형준씨가 프로게이머 되다 이후로 아주 너무 훈남 이미지가 되는 거. 제 이미지인데. 어떻게 정현씨 이미지 뺏었네요. 아, 미안해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정현씨였습니다. 아, 기분 좋아. 그리고요, 역시 4968. 이거 매일 하면 안 되죠. 완전 웃겨요. 대박. 안 돼요. 큰일 나요. 국장님도 화내실 것 같아요. 몰래 몰래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적절할 때. 그리고 역시 0077. 편의점 알바 중인데요. 처음에 아우 할 때 손님이 놀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안녕하세요. 더블 S 오늘의 뮤지컬 김영준입니다. 예, 저 DJ입니다. 예. 이미 나가셨겠죠? 예,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자. 그래도 지금 욕 안 하신 게 어디예요? 여긴 욕한 분도 계세요. 6487. 편의점 알바하는데 손님이 욕해요. 에휴. 자, 이런 반응도 좋지 않아요? 이런 반응도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반응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양극을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기분 좋습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요. 고릴라로 조윤정 씨는요. 어우, 오글거려서 손가락 안 펴져서 손가락 마디로 치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힘들겠다. 보는 라디오 보이시죠, 지금? 야, 어떻게 치나요, 이거?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예. 자, 그리고 최윤선 씨가요. 둘이 너무 궁합이 척척 잘 맞는데요. 재밌다! 라고 하셨어요. 재밌다! 의외로 잘 맞잖아요. 네. 그렇죠. 정현 씨가 진행도 잘해요. 은근히 되게 편하게. 저 저렴한 남자입니다. 싸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들 여기만 오면 다 여기 노리고 있어, 이 자리를. 네, 어우, 피디님 너가 안 받는다. 여기 또. 자, 이어서 0367 것도 볼게요. 예전에 오 듣고 완전 빠져버려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학교 아침 자습에 자면 어떡하죠? 예. 근데 일단 기다린 보람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주무시더라도 기분 좋을 겁니다, 그때.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3060. 오글송 처음 듣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오빠 최고! 진짜로요. 라고 하셨어요. 성공. 오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춤 연습 잘 해오셨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정현 씨. 일주하셨네요.